예, 소가금은 무가금으로 여러분들이 초반에 공짜로 아인하사드에 충전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6시, 오후 9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제 푸시로 들어오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료라 불리는 아인하사드 1000씩 총 4000을 얻을 수 있죠, 하루에. 그 다음에 아인하사드 새벽 5시 이제 여기 보시면 새벽 아인하사드 신상을 통해 가지고 새벽 5시에 초기화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랩업할 때마다 초기화되고, 근데 랩업할 때마다 초기화되는 그 시점에서는 아인하사드가 사실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50, 이제 45렙부터 아인하사드가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45에서 49렙까지. 그 사이가 이제 그 엄청 아인하사드가 부족하고, 50렙 찍으면 또 아인하사드 소모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예, 부족함이 좀더 이제 완화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서 퀘스트, 하루에 10번 정도를 얻을 수 있는데, 하루에 10번을 얻을 수 있는데, 가급적 저 같은 경우는 한 군데로 통일해가지고, 예, 죽음의 해랑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의 해랑을 통일해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을 통해가지고 죽음의 해랑이 뜰 때까지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다이아가 떠 있죠. 다이아가 뜨면 이제 멈춥니다. 그러면 그날 나머지 지금 서약 한 개가 남아있죠. 요건 포기하는 거예요. 예, 다이아 하나 주고, 예, 다이아 10개 주고 초기화하는 거는 좀 아깝죠. 그리고 지금 뭐 특수한 이벤트긴 하지만 이제 곧 끝난 특수한 이벤트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상인을 통해가지고 하루에 900 아인하사드 하루에 이제 세 번씩 살수 있죠. 세 번인데 한번살 때마다 세 개씩 주니까 총 9개, 한 개당 100씩 채워주니까 이게 100씩 채워주니까 900이죠. 900.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핵심입니다. 이건 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보시는 같이 그 신탁서 있지 않습니까? 신탁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장한 장씩 각각 위치를 한 군데로 몰빵해가지고 돌렸었는데, 지속적으로 30분마다 퀘스트 완료하고 다시 넣고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제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기타 가셔가지고, 신탁서 누르시고, 기한의 희귀 신탁서 보이죠? 여기 보시면 12장을 합쳐서 희귀로 바꿉니다.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만큼 시간을 엄청 아끼게 되죠? 근데 이룰 수 있는 단점 같은 경우는 신탁의 증표는 한 장치 분량밖에 안 들어오고요. 아인하사드는 10장치 분량, 2장치 분량 이제 조금 손해를 보긴 하죠. 하지만 이제 45렙까지 기란의 신탁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저 같은 제 기준으로 350장 정도 있었습니다. 350장에서 400장. 그다음에 신탁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서 또 계속 신탁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아까우신 분들은 이 희귀 신탁서를 만드셔가지고 제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탁서 만들었어요, 제가. 기란의 희귀 신탁서 각인 보이죠? 하나를 클리어할 때마다 죽음의 제가 주러 가는 죽음의 해를 떴죠? 봐요. 예, 신탁의 증표는 이제 한 장치 분량밖에 안 들어요. 요거는 약간 손해긴 하지만 아인하사드는 10장치 분량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퀘스트 3레벨짜리 아인하사드 퀘스트라 가지고요. 예, 영웅 등급 방어구 제작 레시피가 보이죠? 그 다음에 보상도 축복받은 방어구 강화 주문서, 이런 식으로 보상도 상당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이제 보상, 2단계 1단계에서는 얻을 수가 없죠. 그런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보스는 제가 처치를 할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돌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한 장짜리하고는 다르게 돌릴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수치가 좀큰 편이에요. 예, 좀 유익 있게 아덴이 부족하신 분들은 유익 있게 하셔야 합니다. 돌려가지고 용의 계곡, 저는 이제 북부를 가긴 하는데, 근데 무기 레시피네. 씨, 돈이 진짜 엄청 아들이 옥수 크게 늘어나죠? 북부. 대충 여기서 멈추고, 고르곤. 확정적으로 영웅 이제 레시피를 한 장씩. 예, 물론 랜덤이니까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안 나오죠, 사실? 예, 그런데 어제 한장저 먹었어요. 브레카솔. 용의 무덤, 스트라이더, 죽음의 해랑, 언데드, 북부 드레이크 소탄. 자, 그러면 이제 제렉 기준으로 한 번에 신탁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로테이션을 돌면 3600의 아인 하사드가 충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신탁사가 그만큼 많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몹 잡기 보시면 100마리, 250마리 잡기 이래가지고, 예, 너무 자주 퀘스트를 완료해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신탁서가 부족해가지고 뭐 그렇게 자주 돌릴 그런 신탁서 개수가 안될 거예요. 미소탄.
보스지? 보스가 초기화 됐구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점. 예, 상점 누르셔가지고 교환소 보시면 45렙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제 의뢰를 통해가지고 교단의 신탁서 하루에 3번. 그다음에 21만 아덴이죠. 하루에 3번이니까 요거 45렙부터 확장되는데, 45렙부터 꾸준히 매일같이 사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요. 신탁 퀘스트 여기 보시면 전 30점 모였죠. 각인. 아, 신탁 퀘스트가 지금, 예. 잠시만요. 하나를 취소해보죠. 포기. 아, 이건 좀 지석이 아까운데. 희망의 해라는. 하나를 포기해보죠. 그다음에 은총. 여기 같은 경우는 랜덤이긴 하지만, 예, 450, 450, 450, 1100, 1100. 운 좋으면 하루에 3300. 예, 이제 아인 하사드로 충전할 수 있으니까, 예, 꼭 요거 사주시길 바랄게요. 상점. 이렇게 소가은어들이 이제 그 자금 없이, 예,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아인 하사드 총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